네, 반갑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너무 기쁘고요. 아마 어제도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오스기니스 박사님 강의를 잘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의 후에 나온 질문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았다는 후문을 좀 들었고요. 오늘은 더군다나 또 한국어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훨씬 좀 편한 마음으로 강의 후에 또 질문들을 많이 던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사 두 분에 대한 소개는 앞서 사회자께 잘 해주셨고요. 저는 그 매 순서마다 앞에서 이제 진행하는 사회를 진행을 하고 두 분의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한 15분 정도 상호 토론 그리고 이어지는 한 45분간의 청중들과의 질의응답을 제가 맡아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행하는 가운데 이런 약간 시간을 좀 우리가 벌어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땐 제가 나와서 조크를 하든지 뭘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바로 가능해요? 조금 더? 네. 어제 보니까 굉장히 멀리서들 좀 많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좀 소개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오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좀 업된 느낌 좀 있으시죠? 아마 오랜만에 이 대학 방문하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대학생들 또 이 대학 안에서 크리스찬들이 같이 행사를 하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요 좀 격려도 되고 흥분도 되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분위기 쭉 이어가면서 좋은 시간을 저희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네 그러면 저희 바로 우종학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잘 들으십니까? 아, 네네. 네, 아. 네, 브리타스 포럼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저는 2010년에 나온 공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런 서문을 추천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 대학에서 보낸 기간 동안 나는 두 종류의 학생들을 보았다. 한 부류는 스펙을 쌓는 자, 다른 부류는 스펙을 포기한 자. 여러분이 대학생이라면 직업훈련 학교에 온 것을 환영한다. 교육과 학문을 추구하던 대학은 좋은 스펙을 갖추고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한 직업훈련 학교로 전락했다. 진리를 추구하는 학생은 글쎄 잘 보이지 않는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은 구시대적이고 고리타분하고 실효성이 없는 데다가 더군다나 폭력적이기까지 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진리에 관해서 같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보니까 최소한 진리에 대한 열정만큼은 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저는 30분의 시간 동안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려고 하는 무모한 노력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지성들이 진리에 관해서 논해왔는데 그 지성들과 경쟁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과학자로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생각하는 진리에 대한 사유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무언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는 홀로그램이나 컴퓨터 영상이 아니라 실제 하는 인간입니다. 믿으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최소한 과학자들에게는요.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질문을 낳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이 우주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편적인 지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꾸 떨어지는데요. 의미하지는 않는 것이죠.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라고 할 때 그런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그런 지식들의 총합이 우리 삶에 던지는 어떤 근원적인 질문, 그것이 바로 진리에 관한 질문일 것입니다. 물론 물이 100도에서 끓는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죠. 100도로 끓이지 않고 80도로 데펴 먹었다가 살균이 되지 않아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관해서 물을 때는 사실은 우리 존재하는 이 많은 것들이 사실을 던지는 우리 삶의 어떤 근원적인 문제, 당위의 문제, 존재 자체의 문제, 목적, 가치, 의미에 관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들을 만나죠.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우리는 우주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고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을 보면서 그 향기를 맡으면서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납니다. 인간의 경험은 시공간의 좌표계의 한 점에서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과 맞닥뜨리는 만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료들, 만지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존재가 어떠한 것인지 그 실제를 파악하고 인식해가는 하나의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르는 스파게티 괴물을 믿는 종교가 있죠. 이런 나르는 스파게티 괴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증명할 수도 없고 반증할 수도 없습니다. 신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을 믿는다라며 종교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만든 종교입니다. 사실 그 원조는 무신론자인 버트란트 러셀의 주전자에 있는 것이죠.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태양계를 한 바퀴씩 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주전자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주전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실제로 우리가 이 스파게티 괴물을 만나거나 이 우주의 주전자를 맞닥뜨린 경험은 없습니다. 실제하지 않는 상상의 산물은 사실 진리에 관한 질문을 던지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연 이런 스파게티 괴물 정도로 그런 상상력에 불과한 산물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에 대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경험은 과학적인 경험에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학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정량화할 수 있는 그런 경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것들을 만나는 경험은 굉장히 다면적이고 또 다층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으로 만나는 우주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특별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우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상력을 통해서 마음대로 만들어낸 그런 우주가 아니라 과학으로 경험하는 딱 그런 모습, 딱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우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죠. 플라톤의 말을 빌리면 본성 혹은 본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본성들은 또 질문을 낳는 것이죠. 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가? 이런 질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how에 관한 질문이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인과를 거쳐서 어떤 원리를 통해서 그런 특성들을 갖게 되었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다른 무리의 질문도 있습니다. 그것은 why에 관한 질문이죠. 그것이 존재하는 당위성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그 존재와 존재 간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또 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과학은 굉장히 많이 발전했죠. 고대나 중세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매우 놀라운 우주에 대한 지식을 우리 현대인들은 갖고 있습니다. 이 우주가 보여주는 다섯 가지 특징은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들을 하나씩 하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주의 광대함과 경이로움이죠. 우주에는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는 별들이 한 천억 개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그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와 같은 은하들이 우주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는 빛의 속도로 100억 년을 달려야 하는 이 광대한 크기이고 이 광대한 크기 우주 안에는 이런 은하들이 최소한 천억 개 이상, 한 1조 개 이상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멀리 있는 은하가 우리에게 빛이 오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멀리 볼수록 과거를 보게 되는 타임머신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현지 시점에 우리는 100억 년이 넘는 그 과거의 시점을 직접 볼 수 있고 거기서 우리는 태초의 빛이라고 할 수 있는 우주 배경 복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광대한 시공간의 우주, 이 우주는 왜 또 어떻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이 광대한 우주 앞에서 인간의 유한성과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그런 경이로움을, 어떤 경외감을 느끼는 건지도 모릅니다. 현대 우주론에서는 빅뱅을 통해서 우주의 역사를 기술하지만 그 빅뱅 자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관해서는 엄밀한 과학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왜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존재하는가에 관해서 과학이 답변할 수 있을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우주를 보면서 이 자연세계의 다양함들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경외감, 어떤 경이로움들이 있습니다. 이 경이로움은 우리 인간이 우주와 모종의 연결됨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과연 그 경이로움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도 있는 것이죠. 우주의 두 번째 특성은 수학적이라는 것입니다. 뉴턴은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과 똑같이 밤하늘의 별들과 달들과 행성들이 움직이는 운동이 중력이라고 하는 동일한 법칙에 의해서 기술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간단한 식으로 구성되는 이 만유인력 법칙은 100억 년 이상 동안 천억 개 이상이 되는 그 수많은 은하들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화해 왔는지를 상당히 훌륭하게 잘 기술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대 과학이 발전한 이후에 과학자들은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수학을 통해서 굉장히 훌륭하게 잘 기술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이 수학적 특성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도 가능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니, 과학이 훌륭하게 성공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예측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 예측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다른 경험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함으로써 서로 의견이 달랐던 과학자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과학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과학적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우주가 수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기반해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우주는 이렇게 수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세 번째는 우주의 우발성과 그리고 지성의 출현입니다. 아, 현대 우주론은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팽창하면서 별과 블랙홀과 은하들을 만들고 그 끝 과정에 생명이 출현했고 그리고 더 놀랍게도 지성이 출현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학은 모든 현상을 필연 아니면 우연으로 설명하죠. 반드시 일어날 일이 일어났으면 필연이라고 하고 주사위를 던져서 한 개의 숫자가 나오는 것처럼 다양한 가능성 중에 하나가 실현됐으면 우연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주의 역사를 보면 우주는 수많은 우발적인 우연적인 사건의 연속입니다. 그 끝에 생명체가 탄생하고 지성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지성을 넘어서 이제 인공지능이 나오고 인공지능을 넘어서 슈퍼 인텔리전스, 초지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물론 더 두고 봐야 되겠죠. 도대체 이 우주의 우연적인 사건들, 이 우발성의 끝에 지성이 출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주는 어떤 유기체와 같은 존재와 같아서 자기 자신을 알아주고 파악해줄 어떤 그런 지성을 필요로 했던 것일까요? 그래서 우발성의 과정 끝에 이런 인간을, 지성을 가진 우리 인류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네 번째는 인간의 이성과 우주가 갖고 있는 특성이 상당히 조화롭게 공명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사실은 없다. 우리 지구에서 사는 우리 지구인들이 100억 년이 넘는 우주의 역사, 이 우주의 어떤 작동 원리, 인과과정들을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인식론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아, 사실 우리 인간이 추상적인 사고를 통해서 이성으로 파악한 어떤 수학의 체계와 경험을 통해서 우주를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파악해낸 우주의 어떤 경험적인 특성은 서로 굉장히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인간의 이성과 우주의 특성은 공명을 이룹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인간의 이성하고 비슷한 어떤 우주적 원리가 있어서 그 우주적 원리에서부터 수학적인 우주가 탄생했고 또 이성을 가진 인류가 탄생한 것일까요? 어떤 우주적 원리의 기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는 우주의 역사가 굉장히 특별한 방향으로 흘러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역사는 다른 방향일 수도 있었는데 하필 생명체가 존재하고 인류가 생존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가진 우주로 흘러온 것이죠. 물리학에는 기본적인 상수들이 있습니다. 이 상수들의 값이 조금만 변했더라도 아마도 우주는 굉장히 다른 역사를 가졌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주의 팽창이 조금 빨랐다거나 우주의 팽창이 조금 느렸더라면 그러면 별들이 그 내부에서 충분히 탄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탄소가 없는 우주가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인간이 존재하기 적합한, 생명체가 존재하기 적합한 그런 우주로 특정한 방향으로 그 역사가 흘러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누군가가 우주의 이 초기 상수들을 조절해 놓아서 우주가 마치 인간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준비해 온 것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 철학자들은 이런 것을 인류 원리, 엔트로픽 프린서플이라고 부르기도 했죠. 이런 인류 원리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 과학으로 왜 이렇게 물리학의 기본 상수들이 딱 그 값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합니다. 물론 미래에 과학이 더 발전해서 왜 물리 상수들이 딱 그런 값을 가져야만 하는지 그 필연적인 설명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현대 과학의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는 이 인류 원리가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이 인류 원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이런 인류를 탄생시키는 우주의 역사와 인간은 과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를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우주의 존재와 특성들은 이제 다양한 질문들을 던지는데 이런 질문들은 사실은 과학으로 다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소한 현대 과학으로는 답변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질문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사실 과학은 이런 문제들을 다룰 한계, 능력이 없습니다.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죠. 과학이 무엇인가요? 과학은 경험적인 데이터를 중심으로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연현상이 있을 때 그 자연현상에 관한 수많은 경험적인 증거를 다 모아놓고 그것을 일관되게 모순 없이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설명체계를 들고 나오는 것이 과학의 활동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과학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새로운 데이터가 나오면 과학의 내용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과학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과학은 절대적인 진리라기보다는 잠정적이고 가변적인 진리라고 보는 것이 건강한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것들을 100%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나이브한 실제로는 현대물리학의 혁명을 거치면서 이미 포기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들과는 아무 상관없이 과학자들이 주관적으로 합의한 어떤 상대적인 것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우리는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학은 자연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존재를 그 실제 그 본성들을 특성들을 파악해가는 진화하는 하나의 학문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어떤 비판적인 실제론의 입장이 가장 건강하다고 느껴집니다.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우리는 항상 인식하기 때문에 과학은 존재하는 것들에 다가가는 영원한 근사다. 하나의 어프락시메이션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은 상당히 유용하게 존재하는 것들의 내용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을 통해서 과학기술 문명을 우리가 또 이루게 된 것이죠. 그러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들을 파악하는 유일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도구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라고 하는 특성, 그 어떤 원리, 작동 원리,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과학은 굉장히 유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주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인간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대답하는 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DNA 코드에 따라 세포 복제가 이루어지고 10개월 후에 생명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과학적 설명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70억이나 되는 이 수많은 지구인들 중에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머니 나를 왜 낳으셨나요? 이런 질문에 사실 과학은 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두 그림 중에 어느 것이 진리에 가까운가요? 왼쪽 그림은 밤하늘의 사진이고 오른쪽 그림은 반고흐의 작품입니다. 과학적인 평가를 해보자면 왼쪽에 있는 사진이 훨씬 더 밤하늘을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른쪽 그림은 과학에 사용하기에는 좀 자료가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도 이 두 그림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오른쪽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반고흐의 고뇌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반고흐에 의해서 재창조된 별과 이 달의 밤하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과학적으로 과학적인 원리를 밝히는 데는 별로 소용이 없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조망하고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름다움을 이 작품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이 두 그림 중에 어느 것이 더 진리에 가까운가?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진리가 무엇에 관한 물음인가에 따라 그 답변이 달라질 것입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코끼리를 만집니다.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죠. 코끼리는 딱딱하다. 아니야, 코끼리는 부드럽다. 아니야, 코끼리는 주름이 많다. 어느 부위를 만지느냐에 따라 다른 결론을 내립니다. 코끼리는 상아도 가지고 있고 부드러운 털도 가지고 있고 주름진 피부도 가지고 있죠.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이 한 면이 아니라 다면적이다.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데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두 남녀가 서로 말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억이 서로 다른 것이죠. 첫 데이트 장소가 어디였는지, 누가 먼저 마음을 표현했는지 이 구체적인 기억들이 서로 어긋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통해서 기억으로 재편된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과는 형격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의 함수로 연속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 그 존재하는 것들과 만나는 우리의 경험은 불연속적인 것이죠. 영화를 보고 영화의 내용을 파악하려면 처음부터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영화에 등장하는 10장의 스냅샷을 보고 영화를 파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존재하는 것들이 영화와 같다면 사실 우리 인간의 경험은 스냅샷과 같은 것입니다. 이 한 장의 사진을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은 인간이 아니라 신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우리는 더 심오하게 경험에 대해 생각해 보면 경험의 배반을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빛은 파동인가요? 입자인가요? 파동과 입자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파동이기도 하고 입자이기도 하다. 이거는 모순된 표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물리학에서는 빛이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이렇게 빛의 이중성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 세계 안에는 이런 다양한 이중성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것은 사실 우리 인성의,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독교 우리 세계관 안에서도 유실론 안에도 이런 다양한 이중성이 있죠. 우리는 지구가 한 달에 한 번 태양의 중력 때문에 태양계를 공전한다라고 그 과학적인 설명을 100% 받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지구를 1년에 한 번씩 공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중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모든 사건들을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사건들이 다 모여서 역사가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중성인 것이죠. 자연세계에는 수많은 우발적인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우발적인 사건들을 통해 우주도 변하고 지구도 변하고 생명체들도 진화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의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고 섭리하고 다스리는 과정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연세계의 기독교인들 또 일반인들이 경험하는 이중성입니다. 이런 경험의 다면성 그리고 경험의 배반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경험의 한계를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어쩌면 우리 이성의 한계일 수도 있겠습니다. 과학은 어떤 존재하는 것들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유용하지만 그러나 모든 면을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면을 파악할 뿐입니다. 과학은 우주의 한 면을 보는 탐구인 것이죠. 제한적입니다. 그나마 이 한 면을 보는 것마저 이 경험의 배반을 생각해 볼 때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이라고 하는 실제는 어느 정도 드러내는 유용한 도구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우주의 특성의 다른 면들, 존재하는 것들의 다른 면들을 과학 외적인 방법으로도 탐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다섯 가지 우주의 특성은 우리에게 굉장히 심오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우주는 꼭 존재했는가? 우주는 왜 이렇게 수학적인가? 우주의 우발성은 어떻게 지성을 출현시켰나? 우주의 수학성과 인간의 이상은 왜 서로 공명하는가? 왜 우주는 이렇게 특별한 역사의 방향으로 흘러왔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과학으로 답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을 넘어서는 형이상학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과학의 영역에서는 동등하게 과학의 내용을 다 수용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똑같이 과학을 수용하더라도 형이상학적인 측면에서 서로 다른 답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꼽아보죠. 하나는 무신론의 답변이고 다른 하나는 기독교 유신론의 답변입니다. 과학주의 무신론은 이 우주의 특성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무신론자들은 물질이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발명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과학이 등장하게 되죠. 이제는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신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도킨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그 신은 누가 만들었는가? 이 질문은 기독교인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기독교에서 믿는 신은 누가 만든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스스로 존재하는 신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는 똑같이 도킨스나 무신론자들에게 할 수 있죠. 물질이 인간을 만들었다면 그 물질은 누가 만들었는가? 합당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무신론자들은 과학적으로 엄밀한 답변을 제시하지는 못합니다. 물질은 영원전부터 그냥 스스로 존재했다. 많이 듣던 이야기죠. 신이 영원전부터 스스로 존재했다라는 답변과 비교해 볼 때 더 과학적이거나 더 경험적이지 않습니다. 우주의 수학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주가 왜 이렇게 수학적인가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원래 자연세계가 그런 거야. 원래 자연이 갖고 있는 특성이 수학적인 거야. 이런 답변은 왠지 질문을 회피하는 것 같죠.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인생이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누가 답변한다면 저는 아마 만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합당한 답변은 무엇일까요? 지성은 과연 어떻게 탄생했는가? 우주가 갖고 있는 수학적 특성과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이 어떻게 서로 이렇게 공명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못합니다. 이 우발적인 우주의 역사 끝에 지성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적적으로 놀라운 일이다 라고 고백할 뿐이지 그 지성의 의미에 대해서 무신론은 답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인류 원리도 마찬가지죠. 우주가 하나가 아니고 우주가 여러 개였다면 다중우주론에 따르면
그 수많은 우주 중에 하나쯤은 인간이 생존하고 존재하기에 적합한 특별한 조건을 가져도 그리 이상하지 않다. 우연에 기대어서 이 과정을 설명합니다. 기독교 유신론은 어떻게 답변하나요? 이 우주는 창조주의 뜻과 의지를 반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오래 참고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이 창조를 하기로 결정하셨을 때는 그 창조세계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질서 있고 자연 법칙으로 기술될 수 있는 그런 동일한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이 자연세계 우주를 다스리라고 하는 임무를 주셨죠.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창조세계가 어떻게 운행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의미 중에 인간의 이성, 인간의 어떤 지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는 것이죠. 신의 성품을 반영한 그런 우주의 세계와 그래서 수학적인 우주와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은 서로 공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독교 유신론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당연하고 조화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초월적인 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적을 배제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만난 우주의 많은 내용들은 하나님이 기적보다는 자연세계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창조하신 것들을 명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적 설명에 의하면 빅뱅의 시작에서부터 지성의 출현까지 수많은 우발적인 사건들은 그냥 우발적일 뿐입니다. 사실 우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이죠. 우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의미에서는 필연이 아니다라는 뜻일 뿐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어떤 목적이 없다는 뜻인지 어떤 계획이 없다는 뜻인지 형이상학적인 의미에서 어떤 목적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과학의 우발성에 대한 설명은 작동 원리에 대한 설명이지 어떤 목적에 대한 목적인에 대한 설명은 아닌 것입니다. 과학에서는 우발적인 사건으로 쭉 설명하지만 우리 기독교 유신론의 관점에서는 과학적으로 우연적으로 보이는 그 수많은 사건들의 과정이 바로 신이 자연세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창조의 과정이었고 섭리의 과정이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유신론과 무신론을 우리는 서로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기독교 유신론의 관점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을 넘어서는 영역이죠. 저는 지적설계나 자연신학의 어떤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형이상학적인 논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학들은 다 수용할 수 있지만 과학이 답변할 수 없는 이 질문들에 과연 기독교 유신론과 무신론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경험의 다면성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만나는 우주라고 하는 존재의 모든 것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어느 것이 더 설명을 잘하는가라고 본다면 사실 제가 보기에는 무신론의 입장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 다양한 질문들을 좀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만족되지 않는 것이죠. 그보다는 훨씬 더 설득력 있고 통일되게 기독교 유신론이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일관된 설명을 최소한 저에게는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과학과 신앙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경험의 다면성을 생각할 때 우주의 다양한 면의 한 면을 보는 것이 과학이라면 과학 외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우주를 이해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나는 해가 떠오른 것처럼 기독교를 믿는다. 해가 떠올라서 세상이 환하게 된 것처럼 기독교를 믿고 나서 이 세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태양이 떠오른 것을 직접 보지 못했더라도 태양이 떠올랐다라고 믿는 것이 세상이 환해진 이유를 더 잘 설명하는 것처럼 신의 존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더라도 신을 믿는 것이 신을 믿고 세상을 보는 것이 우주가 보여주는 이 많은 특성을 훨씬 더 통일되게 잘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과학이 기독교 신앙을 증명해 주진 않지만 반대로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과학에 밝힌 수많은 지식들의 내용과 의미들을 통일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학과 기독교 신앙은 얼마든지 공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증거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학자인 카넨 암스트롱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증명되지 않는 것들은 진리로 여기지 않는 시대에 심지어 종교의 영역에까지 증거주의가 들어와서 신의 존재를 과학적으로 증명해라 라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도킨스와 같은 무신론자들이 하고 있다고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은 증거주의 잣대로 정량화되지 않는 그 수많은 가치와 의미들 위에 서 있는 것이죠. 내가 나를 희생해서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과연 더 적합한 일인가에 대해서 과학이 어떤 답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무신론자들과는 다르게 아인슈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은 사실을 알아낼 수 있을 뿐 당위를 알아낼 수 없고 과학의 영역 밖에서는 온갖 종류의 가치 판단이 여전히 필요하다. 우리는 이 증거주의 시대에 과학주의와 증거주의를 극복할 것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증명되는 것만 진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증명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유신론의 관점에서 세상을 봤을 때 세상이 훨씬 더 통일되고 설득력 있게 설명이 된다면 얼마든지 이것은 진리에 가까운 우리가 진리를 믿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믿음은 단순히 명제적 동의가 아닙니다. 신이 존재한다, 십자가의 구원의 길이 있다 라고 하는 명제에 우리가 고개를 끄덕거리고 동의하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은 진리가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우리 삶을 던지고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불의를 행한다면 그 사람이 행하는 불의에 맞서 싸울 용기가 우리에게는 요구됩니다. 국가가 불의한 일을 행한다면 국가에 저항할 그런 용기가, 실천이, 그런 헌신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이르게 합니까? 우리가 어떤 지적인 이해와 명제적인 동의를 넘어서 진리라고 하는 그 가치가 주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우리는 진리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주에 관해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했고 그것들은 사실 다양한 질문들을 낳습니다. 그 질문들은 어쩌면 창조주를 가리키는 하나의 힌트일 수 있고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다음 단계의 질문들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우리는 단순한 지적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진리가 보여주는 가치에 헌신할 때 비로소 진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30분이라는 시간이 사실 길지 않은 시간인데 아주 밀도 있게 강의를 좀 진행을 해주셨고요. 들으시면서 좀 어떤 인상이셨습니까? 너무 좀 빨랐나요? 네, 굉장히 많은 내용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마 모든 내용을 다 좀 기억하진 못하시겠지만 몇 가지 중요한 단어, 개념, 키워드들은 좀 귓가에 좀 살려두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쭉 메모하면서 보니까 과학이라는 것은 경험 세계에 대한 지식을 얻는 한 도구다. 보면 이제 우정학 교수님이 과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굉장한 확신과 열정을 갖고 얘기를 하시지만 그러나 과학을 넘어서는 또 영역에 대해서는 과학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좀 겸손하게 과학이 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존재한다. 그 두 가지를 좀 같이 갖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힘주어서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과학에 대한 헌신이 과학 이상으로까지 과학주의로까지 나갈 필요는 없는 그 지점에 우리가 어떻게 좀 설 것인가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스쳐 지나갔던 얘기들 중에서 조금 곱씹으시면서 질문이 있으신 부분들은 아마 앞으로 번호가 뜨죠. 010-6553-7901 문자로 좀 질문을 보내주시면 이후에 이어지는 토론 시간에 그 질문들을 좀 뽑아서 같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로 이어서 강량한 교수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체 물리학을 하는 과학자의 발제 이후에 철학을 하시는 분이 이제 존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굿 필로소피 이즈 슬로우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정학 교수 워낙 빠르게 지금 30분 안에 그 긴 원고를 이렇게 압축해서 집어넣은 것처럼 저는 도무지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면 아주 bad philosophy를 하거나요. 오늘 제 강의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왜 무엇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그 물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잠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물음을 접근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설명을 제시하고자 하는 세 가지 방법, 자연주의, 반실제론, 그리고 기독교 유실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이 기독교 유실론이 우리의 학문과 삶에 가진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 몇 시인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에서 시작해서 지금 내세운 저 질문, 왜 무엇이 존재하는가 하는 질문까지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마 이 질문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매우 가까우면서도 그러나 가장 먼 질문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가깝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여기 있는 탁자나 이 지금 강의실, 저기 보이는 시계 뭐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는 것들, 다 존재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가깝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상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이 질문을 하지를 않거든요. 가장 먼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 여기 와서 처음 도대체 저게 질문이 되는가 하는 그 물음을 가질 정도로 사실 우리가 평소에 던지지 않는 그런 질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 던지는 질문들, 지금 몇 시인가 하는 그런 질문과 달리 도대체 왜 무엇이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놀라움, 심지어 당혹감을 표시하는 그런 질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칸트가 실천적인 비판을 이제 다 세워놔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곰곰이 자주 생각할 때마다 놀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별이 빛나는 저 하늘과 내 위에 있는 별이 빛나는 하늘과 그리고 내 속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둘 다 나의 실존, 나의 존재와 연관되지만은 이 별이 빛나는 하늘은 내 바깥에 있는 것들이고 그리고 도덕 법칙은 내 속에 있는 것이다. 근데 이 질문은 사실은 형이 하학적 질문이 아니라 주역에서 쓰고 있는 그 역경에서 쓰고 있는 표현을 빌려서 이야기하면 형이 사학적 질문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질문을 할 때 벌써 우리 주위에는 존재하는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는 무의 상태, 진공의 상태 또는 허공의 상태에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벌써 우리 앞에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사실 질문하는 우리 자신도 이미 존재하는 그런 존재자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산을 통과하다가 떨어져서 기억상실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깨어나서 도대체 내가 지금 여기에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무엇인가, 그때부터 아마 그 질문을 하면서 더듬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주 일상적 질문에부터 시작해서 사실 그 질문을 하게 되면 결국 나는 어디로 가고 있고 지금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이 대목에서 우리가 파스칼이 했던 질문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파스칼은 우리 인간은 그냥 물 한 방울로서도 충분히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은 바로 이 존재가 이 광대한 우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속에 이 광대함에 비해 보면 인간은 정말 보잘것없는 거의 라틴말로 표현하면 프로펜힐, 거의 아무것도 아니라 할 정도로 그렇게 작은 존재이면서도 그러면서도 이 우주를 담을 수 있는 그 생각 속에 이 전체 우주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이 현실을 생각할 때 이제 파스칼이 이야기한 것은 나는 두려움을 느낀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저곳이 아니라 오히려 이곳에 있는 내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란다. 왜냐하면 그때가 아닌 지금 저곳이 아닌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누가 나를 여기에 놓아두었을까? 그 누구의 질서와 조정에 의해서 이 장소, 이 시간이 나에게 운명 지어졌을까? 근데 사실은
이 가운데 인간의 이제 비참함과 동시에 위대함이 있다. 그렇게 바스카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위대함이란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가 이 온 우주를 그 생각 속에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의 위대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그걸 통해서 비참함을 깨닫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스칼 하는 이야기가 인간의 모든 불행은 곧 방에 가만히 머물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방에 있지 않고 항상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게 불행의 근원이기보다는 불행을 회피하는 방식이죠. 우리들의 비참을 위로해주는 유일한 것은 오락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들의 비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참이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여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죽어가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사냥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취미생활을 하거나 뭐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누군지 물어보는 그 시간을 갖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그 가운데 인간의 비참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 무엇이 존재하는가? 왜 무엇이 없지 않냐고 이렇게 있는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우리의 수많은 그 지적 노력이 그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인간의 무늬, 인간이 남긴 무늬를 그게 말을 통해서든지 몸짓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생각을 통해서든지 인간이 남긴 무늬를 공부하는 게 이제 인문학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이 남긴 무늬, 또 이 땅이 만든 그 이치들, 그게 이제 과거 말로는 천문지리, 일종의 자연과학을 하는 방식이고요. 또 인간의 행동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하는 그런 사회과학, 이런 분과 학문들, 줄여서 말하면 이제 과학이죠. 분과 학문. 마치 철학이 일본 말로 기쿠 대처지. 그래서 이제 기쿠, 철 떼고 학 떼고 해가지고 철학이란 말이 구성된 것처럼 이제 과학이란 말은 분과 학문에서 과 떼고 문 띄어서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겨나는데요. 이렇게 이제 과학이 발전된 것은 이러한 그 인간의 여러 물음들 거기에서 이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물러나서 보면 이 과학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마 분류가 가능할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이 수에 관한 연구, 그리고 공간에 관한 연구, 그리고 이제 물리적 그 현실에 관한 연구, 뭐 화학적인 그 생명에 관한 부분, 또 심리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수학, 기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그리고 사회학, 뭐 심리학 이런 방식으로 이제 분류가 될 텐데요. 이것과 구별되는 질문이 아까 던졌던 바로 이 질문입니다. 왜 무엇이 없지 않냐고 도대체 있는가? 하이데거는 그 I'm feeling in the metaphysic, 형이상 인문이라는 그 책 제일 첫 부분에 이 질문을 던지면서 이게 형이상의 그룬트라게 근본 물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이 질문은 라이프니츠에서 이제 온 겁니다. 자, 이제 세 가지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이 세 가지 방식 가운데 대표적인 게 첫 번째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반실제론입니다. Anti-realism이라고 하는 사상이죠.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 세계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상, 그런 생각입니다. 세계가 보여주는 구조는 사실상 세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자신이 만들어냈다고 이제 보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관찰하고 이해하는 그런 세계에 대한 명제들이 어떤 진리를 담고 있다면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계 자체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에 대한 부정을 담고 있는 그 생각, 그게 반실제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이거 인간의 구성의 산물이라고 그렇게 보면 이게 이제 구성주의가 되고요. 또는 인간의 관점이라고 하는 데서 보면 이제 인간 중심주의라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는 프로타고로스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그리고 가깝게는 이제 칸트까지 거슬려 올라가는 생각입니다. 아주 줄여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에는 크게 두 가지 형식의 틀 안에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감성의 형식,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감성의 형식 속에 들어온 것을 이걸 개념화하는 우리의 지성의 그 형식. 이 두 형식
그 틀 속에서 우리가 실제 하는 것들이 사실상 그 안에서 구성된다. 그렇게 이제 칸트 생각을 했죠. 물론 칸트는 상대주의에 빠질 수 있는 틀이 칸트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는 우리의 그 이 개념적 사고의 산물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담기는 대상이 되는 세계는 그 물 자체라는 게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뭔지 모르고 거의 무에 가까운 존재에 불과하지만은 물 자체 개념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파악하는 인간 지성 면에서도 그냥 개별 주체가 아니라 이 개별 주체를 하나로 묶는 칸트 그 말로는 소위 베부스타인 위브하우프트 의식 일반이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초월적 의식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그 이 과학의 대상이 되는 실체 세계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칸트 이후에는 이 물 자체 개념도 거부하고 그리고 의식 일반 개념도 거부하면서 단지 남은 것은 그냥 개별적 그 주체만 남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프로타고로스 식으로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나는 인간이다. 따라서 나는 만물의 척도다. 또는 내가 생각하는 진리이고 네가 생각하는 것도 진리인데 네가 생각하는 그 진리와 내가 생각하는 진리가 같은 진리라고 하는 그것을 공통의 어떤 잣대를 가져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그러니까 소위 commensurable한 그런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오늘 그 과학자에서 사용하는 소위 incommensurability 그 공약을 가만해서 통약 불가능성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붙여서 이야기합니다만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공통의 잣대가 없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 사상에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 포스트 모던적 구성주의나 또는 포스트 모던적인 해체주의에 이제 불릴 수 있는 이름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지금 바깥에 비가 오고 있다라고 내가 진술을 했다면 이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 그 사실을 진술하는데 단순히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지금 비가 오는지 안는지 바깥에 내다보고 이것과 저것이 서로 코러스폰드 하는지 아는지를 그걸 확인하면 내가 지금 말한 지금 바깥에 비가 오고 있다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나 만일 이제 반실제론을 끝까지 고집하고 붙잡는다면 지금 바깥에 비가 오고 있다고 하는 내 진술을 참이 되게 또는 거짓되게 만드는 그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됩니다. 다만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 관용구에 불과하다. 그렇게 이제 말하게 되죠. 리차드 로티라고 하는 분, 얼마 전 돌아가신 미국 철학자인데요. 이분 이제 진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라는 것은 우리 동료들이 우리가 하는 말에 동의를 해주는 것이라 그 영어로는 What our peers will be, let us get away with saying 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표현이 제가 처음 읽을 때 쉽게 잘 들어오질 않아서 제가 2주 전에 교무처장을 맡고 있는 그 로널드 핀스트라 하는 친구한테 찾아갔어요. 제가 그래서 Our peers will let us get away with saying 도대체 이 표현이 뭐냐 그랬더니 로널드 트럼프 그러더라고. 답이 그냥 로널드 트럼프예요. 트럼프의 세계가 있고 김정은의 세계가 있고 문재인 세계가 있고 각각의 세계가 있는 이 세계는 그냥 사람들이 믿어주면 될 일이지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 하는 게 객관적으로 어떤 실체하는 사실과는 무관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만일 내가 하는 말이 거기서 동료들이 믿어준다면 참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거짓이 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사실상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라고 하는 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만일 내 가까이 있는 내 편이 되어주는 동료들이 믿는다면 그러면 암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더 연장해서 보면 전쟁이라는 것도 없다. 악이라고 하는 것도 없다. 그런 방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는 이제 도덕적 문제와 연관해서 내가 실제로는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해놓고 나서 나는 도둑질 하지 않았다. 그걸 만약 내 친구가 믿어준다면 또 그렇다면 그게 참이 된다면 무엇이 옳다 그러다라고 할 수 있는 도덕적 판단은
이론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두 번째 대안은 자연주의입니다. 물론 자연주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 이야기한 예서 퇴계나 율곡이나 또는 주자나 이제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이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일부가 돼서 그 속에 논의는 방식의 자연주의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예술에서 사용하는 자연주의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과학자들이 예를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할 때 물론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믿음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연구하는 순간에 취하는 일종의 방법론적 자연주의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자연주의는 그런 의미의 자연주의와 구별해서 철학적인 또는 형이상학적인 이제 자연주의인데요. 이 자연주의가 담고 있는 생각은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신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존재하는 것은 자연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자연주의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과학밖에 없다. 그러니까 만일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이 자연주의는 동시에 단순히 자연주의일 뿐만 아니라 과학주의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현실이라는 것은 물리학이 서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 이제 물리주의가 되겠죠. 역사적으로 보면 에피큐로스나 데모크리토스 그리고 루크레티우스까지 이제 사실상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제 이 관점 보면 우리가 가진 지식뿐만 아니라 언어의 의미나 인간의 의식이나 그리고 수와 이제 보편자와 같은 어떤 추상적 대상 그리고 도덕, 윤리,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이 자연주의 방식으로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들을 수 있는 게 이제 버턴 러셀인데요. 러셀이 한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번역을 올려놨네요. 사람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원인들의 산물이다. 두 번째, 사람의 출생, 성장,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 두려움, 사람과 믿음은 원자들의 우연한 배열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의 어떤 정열이나 어떤 용맹, 또 어떤 강렬한 사유와 감정도 내세에서 개인의 삶을 보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의 수고와 헌신과 영감과 번쩍이는 천재성도 태양계의 종말이 오면 소멸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업적을 자랑하는 전당도 우주의 파멸과 함께 분투가 되어버릴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진리의 터위에서 다시 말해서 절망의 기초에서만이 인간의 영혼의 거처가 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죠. 한마디로 줄여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지식을 근거 지울 수 있는 어떠한 토대, 어떠한 바탕도 없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일종의 허무주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단순화시켜서 자연주의 관점을 이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선 여기에서 기원이나 근원을 말하기 전에 존재하는 것들은 물리적이고 물리 법칙의 지배를 받는 자연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언어를 사용해서 생각하고 사랑하고 행동하고 심지어 유머를 만들어내고 예술과 철학을 하고 또 역사를 이해하고 도덕 규칙을 지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것들도 모두 자연에 속하는 것에 불과하다 보는 그런 관점이죠. 여기는 어떤 의도, 의미, 목적 그런 것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한다면 우리의 지적 작업을 할 때 우리의 그 인식의 기능, 우리의 지식의 기능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 가능한지가 충분히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주의 관점에서는 우리의 그 인식 능력이라든지 인식의 기관 그리고 도덕 능력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올바르게 작동하는지를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유실론자들에게서는 이러한 그 올바른 기능의 작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기란 그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실론자는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를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식 능력이라는 게 있고 이 인식 능력이 주어진 적합한 환경 가운데서 단순히 그냥 허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작동할 경우에 그렇게 바르게 작동할 경우에 올바른 인식, 올바른 지식이 이제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유신이 되는 지금 제가 언급한 그 세 번째 대안이 되는
안, 즉 유신론은 그러면 무엇인가? 유신론 어떤 방식으로 왜 무엇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는가? 첫 번째 유신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인격적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이나 끝이 없는 그런 인격적 존재라. 인격이라는 것은 알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의욕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죠. 그 인격적 존재가 전능하며 전지하고 그리고 완전하게 선하신 분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계를 지으셨다. 별, 항성, 뭐 갤럭시, 블랙홀 이 모든 것들이 그런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산물이라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라 하는 것이 이제 이 유신론의 이해인데요. 인간은 알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고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을 추구하고 또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일 텐데요. 단순히 인간이 이러한 인식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가 이 인간에 의해서 즉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세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우정학 교수께서 인용한 그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말이 있죠. What is incomprehensible about the universe is that it is comprehensible. 그러니까 이 세계, 이 우주에 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 우주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서와 규칙을 부여하고 그리고 수학적 구조로 만든 것이 이게 우리가 이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신론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가 하는 학문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유신론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무엇보다도 이게 필연적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창조한 세계라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창조했다는 것은 이 세계는 하나의 우연적 존재, 아까 오중학 교수가 사용한 용어를 하면 우발적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필연적 세계라면 또는 필연적 진리를 담은 세계라면 이성만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세계일 겁니다. 가령 논리학에서 동일률이라든지 또는 모순률이라든지 그것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경험에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논리적 규칙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아프리오리한 경험 독립적인 그런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과학이 탐구하는 대상들은 이런 이성적인 것과 함께 이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따라서 이제 과학이 한편으로 이성적이면서 동시에 경험적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자유로운 창조이고 이 세상은 하나의 우연적 존재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 창조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일종의 진리의 존재적 근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저는 진리를 구성하는 데는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진리 실제성의 조건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진리는 우리 바깥에 우리와 상관없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것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진리가 바깥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진리로 인식하고 또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진리는 우리가 인식할 수가 없는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을 저는 진리 추구와 파악 능력의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 조건은 만일 무엇이 진리라면 그것은 진리 편에서는 인식 가능하도록 주어져야 하고 또 진리를 추구하고 파악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편에서는 그것을 추구하는 활동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 두 활동이 한편으로는 주어진 진리와 그리고 그걸 추구하는 그 추구자의 만남을 통해서 결국 진리는 이해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저는 방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조건은 오직 유신론을 수용할 때
충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주의의 경우는 그것을 제가 충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설계 계획을 따라서 올바른 기능을 해서 참된 믿음, 참된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거기서는 기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능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다시 그걸 설명을 하자면 거기는 어떤 설계나 의도나 기획이나 하는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반실제론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것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은 주체 바깥에 있는 어떤 실제, 어떤 진리의 가능성을 반실제론은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신론을 따르면 이 세계는 인격적 하나님이 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통해서 설계하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이 함께 지원받은 세계를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인간이 소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계에 관한 이 세계의 진리는 인간을 통해서 파악되고 이해될 수가 있고, 이 점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정학 교수 아까 마지막 마칠 때 C.S. 루이스 인용한 것처럼 저도 C.S. 루이스를 인용을 하겠는데요. 그 전세의 학문 Learning in Wartime, 이게 2차 대전 때 C.S. 루이스가 했던 강연입니다. 여기서 C.S. 루이스 이렇게 말합니다. 페리클레스 시대의 아테네인들은 신전뿐만 아니라 추도 연설도 남겼습니다. 이것은 의미심장합니다. 곤충들은 다른 길을 택하였습니다. 녀석들은 물질적 부와 안전한 보금자를 먼저 추구했고 그 보상을 받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포위된 도시에서도 수학 공리를 내놓고 사형수 감방에서 형이상학적 논쟁을 펴고, 이 소크라테스를 두고 한 이야기죠. 교수대를 두고 농담하고 쾌백 성체로 진군하면서 새로 지은 시를 토론하고 테르모필레에서도 머리를 빗었습니다. 이것은 허세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지적 탐구에는 참된 것,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과 상상력, 그리고 이성을 통한 탐구, 미적 감식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사람의 노력뿐만 아니라 마이클 폴라니가 이야기한 것처럼 공동의 삶, 그 conviviality라고 부른 이런 인간의 공동체적이고 주체적 노력이 여기에 개입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탐구하는 이성 앞에 내재된 질서와 구조, 규칙성을 보여주는 그런 대상 세계의 여러 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체와 대상, 하나님이 지으신 이 현실 세계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그 인간의 그 지적인 그 능력, 진리 파악 능력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유신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왜 무엇이 존재하는가, 왜 무엇이 없지 않냐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통해서 단순히 이 존재하는 것들의 기원, 이 세계의 기원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과정과 이 세계가 존재하는 의미와 목적을 함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창조 세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을 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지음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여기 응답하도록 부르고 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창조가 사랑하신 하나님의 부름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라면,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은 것들이나 달과 별을 지을 때 그것들의 존재는 하나님의 그 부름에 대한 하나의 리스폰스, 응답이라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면, 죄는 이 부름에 대한 반역이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은 이 인간의 이 실패한 부름에 대한 응답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성령 안에서 회복하는 사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학문적 노력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결국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 참된 것과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진리와 진실, 정의와 공의, 화평과 평화를 추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데 따라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저는 정해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